두 가지 실속 있는 알짜 보험. 주제는요, 간병인 보험과 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전문가님께서 요즘 핫하다라고 했던 게 간병인 보험입니다. 왜 핫한지, 그리고 우리는 왜 간병인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선생님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두 가지 실속 있는 알짜 보험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가 간병인 보험이고 또 들어도 들어도 가입하고 싶은 암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간병인 보험인데요.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 두 가지 간병인 보험이 나와 있죠. 근데 기존에 나와 있던 거는 어떤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추가 부담금도 없고 간병인이 쓸 때 수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입원했을 때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다 보니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해요? 3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그래서 이 인상이 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실속 있게 나오는 보험이 어떤 거다?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고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기존의 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간병인을 쓸 때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는 간병인이었고, 자, 오늘 강의 시간에는 실속 있는 간병인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20년 동안 어떻게 된다? 보험료의 인상 걱정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간병인을 사용하고 보험회사에 어떻게 해요? 거꾸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가 상승이나 간병인 수가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일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다만 어떻게 해요? 부담이 없는 거는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으니 굉장히 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납입 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건 어떻게 해요? 3년에 한 번씩 보험료 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납입 면제 적용이 안 됩니다. 납입 면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실속 있는 간병인 보험 조금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거는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은 없지만 어떻게 해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아니면 다치거나 아팠을 때 80% 이상 후유장애를 입게 되면 납입 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럼 내가 보험 준비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있다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게 되면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15년 동안은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해주는 이런 간병인 보험이 최선이겠지만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고 인상되는 거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면 최선으로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는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가입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자, 내가 골라볼 수가 있겠죠. 간병인을 지원을 받든 아니면 내가 간병인을 사용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든 내가 두 보험 중에서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건강하신 분들이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때 두 가지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거예요? 내가 먼저 간병인을 사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게 있고 반대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간병인을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그런 걸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자, 간병인을 미리 사용한다. 그러면 상급병원이 됐든 종합병원이 됐든 우원급이 됐든 내가 사용하는 첫날부터 어떻게 해요? 하루 10만 원씩 지급이 되죠. 자, 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3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즘 병원에는 간호통합 서비스로 간병인을 쓸 수가 있죠. 거기에는 또 1만 원 보상이 되죠. 자, 다치거나 아팠을 때 똑같이 현금으로 보상이 됩니다. 입원 일수만큼. 요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실속 있는 간병인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전혀 없으세요. 똑같은 보험료로 납입을 하실 수가 있고, 자, 40세부터 60세까지 40, 50대는 만 원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자, 50, 60세 계시는 분들, 예, 2만 원대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간병인 수가 적용도 안 받고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해요? 3년에 한 번씩 보험료 인상이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너무나 좋은 간병인 보험은 맞아요. 그렇지만 보험료 인상에 부담이 스럽지만, 자, 준비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20년 갱신이나 3년 갱신이나 보험료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자, 40대, 50세도 1, 2만 원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계시는 분도 2만 원대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준비할 때는 같은 보험료지만 3년에 한 번씩 보험료 인상이 되는 거는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고 청구를 할까? 아니면 내가 입원했을 때 보험회사한테 간병 지원 신청을 할까? 요거는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나한테 맞는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병인 보험도 방금 전에는 건강한 표준체로 제가 보험료 산출을 해드렸지만 그러면 간병인 보험이 가장 절실한 분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가령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내가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력도 있으신 분들, 어떤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은 똑같아요. 다치거나 아팠을 때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든 아니면 내가 먼저 사용을 하고 청구를 하든 똑같습니다. 보장은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보험료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내가 간병인 보험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너무나 절실하지만 준비하기에는 보험료 인상도 조금 걱정이 되고 저렴하지 않다면 실속 있게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고 납입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실속 있는 간병인 사용 보험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병인 보험도 핫하게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자, 우리는 평생에 암에 걸릴 확률이 어떻게 해요? 36%입니다. 36%. 3명 중에 1명 이상은 암에 꼭 걸린다.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암보험을 굉장히 준비를 잘 하는데 우리 암보험을 들어도 또 뜨는 이유가 뭘까요? 치료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는 얘기겠죠. 자, 치료비의 자원도 마련하지만 치료기간 동안에 단절된 소득으로 인한 어떤 생활비 목적으로도 암보험을 들고 또 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계상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만큼은 실손보험 다음으로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암보험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는 5년 암 진단받고 5년의 생존율이 이미 7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통틀어서 전체 암의 확률을 보면 1위와 2위가 어떤 거다? 위와 대장암입니다. 위암, 대장암. 그러면 위암이나 대장암은 어떻게 해요? 소화기 계통이에요. 소화기 계통. 소화기 계통인데 발병률이 1위와 2위를 차지한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위내시경이라든가 대장내시경을 하면서 많이 발견이 돼서 조기 발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화기 계통 중에서 이 바로 대장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장을 제대로 받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자, 대장암이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의 발병률이 1위예요. 1위. 자, 1위인데 이 국제암연구소 이 통계상에 보면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2030년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대장암 환자가 200%가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대장암 쪽에 굉장히 보장의 폭을 넓혀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겠죠. 어떻게 넓혀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가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일반암과 유사암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일반암과 유사암의 보장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유사암은 뭘까요? 유사암. 유사암이라는 건 암은 암이에요. 근데 암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유사하면 이거는 암일 수도 있고 암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암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암에서 암 코드는 C코드로 나갑니다. C코드. 그렇지만 유사암의 코드는 무슨 코드로 나간다? D코드로 나갑니다. D코드. 코드 자체가 D코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암 진단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단 받으면 보험금을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자, 봅시다. 유사암에는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있어요. 그런데 유사암이면서도 불구하고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은 C코드입니다. 질병 코드상 C코드. 그리고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은 코드 자체가 D코드예요. 근데 이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은 C코드였는데 어떻게 해요? 발병률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완치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유사함으로 빠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포커스는 뭐냐? 대장암 진단인데요. 대장암 바로 전 단계가 대장 점막내암입니다. 대장 점막내암. 대장 점막내암인데 이 대장 점막내암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반암으로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일반암으로 대장 점막내암을. 그런데 보험회사가 어떻게 해요? 건강검진하다가 대장 내시경하다 용종대에서 조직검사에서 나오는 게 뭐다? 대장 점막내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유사암 중에서도 이 제자리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연기입니다. 연기. 뿌리를 내리지 않은 암이에요. 그 암은 이 상피세포층이나 기점막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침륜. 점막까지 조금 더 침륜된 게 어떤 거다? 대장 점막내암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장 점막내암도 일반암으로 보상을 받고 싶지만 보험사가 어떻게 해요? 대장암의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사암으로 지급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암으로 지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보험회사는 뭘로 한다? 유사암으로 지급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장 점막내암도 일반암으로 지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필요성이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장 점막내암을 진단받으셨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장의 제자리 암종. 자, 제자리 암은 D코드로 시작한다 그랬죠. D코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사가 일반암으로 지급을 안 해주고 유사암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A사는 이 대장 점막내암이 뭘로 나간다? 일반암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암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나갔지만 타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입금액의 10%, 유사암으로 보기 때문에 10%만 나갔습니다. 똑같이. 자, 직장의 상피내암도 마찬가지. D코드로 나갔죠? D코드로 나갔지만 A사에서는 3천만 원 지급돼 있지만 유사암에서 대장 점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장 점막내암을 왜 일반암으로 받아야 되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일반암으로 지급을 받아야만 뭐가 된다? 납입 면제가 됩니다. 납입 면제. 납입 면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진단비를 받지만 보험료는 내지 않고 보장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유사암으로 지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액도 작게 받지만 보험료도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장 점막내암의 D코드를 받아도 일반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은 들어도 들어도 또 들고 싶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암보험 하나를 들어도 제대로 보장의 폭을 넓혀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한번 보험료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암 진단비로 3천만 원. 그죠? 일반암 진단비로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로 2천만 원. 아까 유사암 진단비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갑상선암도 있고 기타 피부암도 있고 제자리암이나 아니면 경계성 종양도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거는 우리는 보험 준비할 때 뭘로 준비해요? 일반암으로 준비합니다. 자, 대장 점막내암의 D코드를 받아도 대장암의 전 단계인 대장 점막내암의 D코드를 받아도 우리는 뭘로 지급받는다? 일반암으로 지급받았을 때 이렇게 암 진단비 3천 유사암 2천을 넣었을 때 40세 남성분 15,000원이 안 됩니다. 여성분 22,000원이에요. 자, 50세 남성분 28,000원, 여성분 33,000원입니다. 요거는 20년 갱신이죠. 20년 갱신. 왜요? 암보험은 내가 두 개, 세 개씩 이상은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인상 없는 뭐 비갱신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그래서 있는 거에 하나 더 가져가면서 보장의 폭을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 진단받는 보장 금액도 훨씬 더 크게 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자, 대장 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지급하게 되면 3천만 원 지급받으면서 납입 면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유사암은 각각 네 가지 유사암에 대해서는 각각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험료는 안 내고 보험 만기 때까지는 내가 납입 면제가 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장 점막내암을 뭐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일반암 3천만 원 살아있지만 어떻게 해요? 납입 면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 점막내암이 왜 일반암으로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청자님들께서는 아직 이렇게 깊은 것까지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 점막내암까지도 일반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암보험을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암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 그죠? 예전에는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모두가 최초 1위 아니에요. 내가 재발하거나 전이됐을 때 또 주고 또 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는 암보험의 필요성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시는 분은 누구다? 암 환자들이에요. 암 환우. 계속 이제 암 진단 한번 최초 받고 나니까 너무나 치료비나 생활비가 너무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진단암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의료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해서 치료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는 재진단암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죠. 자, 재진단암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암진단받고 다른데 전이가 됐어요. 아니면 내가 항암치료 받는 동안 내 몸에 암세포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암진단받았던 곳에 다시 재발을 했어요. 아니면 새로운 곳에 다시 암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1년에 한 번씩 내가 치료를 암세포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재발을 하든 전이를 하든 내 몸에 세포가 있다 하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진단암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건강하신 성인분들 재진단암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똑같이 암진단이나 유사암은 똑같이 1,000만 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주는 재진단암 2,000만 원 준비했을 때 마찬가지로 20년 갱신입니다. 이랬을 때 40세 남녀분 2~3만 원대 준비하실 수 있어요. 50세 되시는 분은 4~5만 원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암보다 재진단암에 왜요? 1년마다 계속 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쌉니다. 이런 경우는 거꾸로 암진단비 1,000만 원에 재진단암 1,000만 원 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세 가지를 다 1,000만 원씩 맞춰서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보장의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혈압약을 먹든 당뇨약을 먹든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지만 병원에서 서류 떼는 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서류 없이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담보는 할증되지도 않아요. 건강하신 방금 표준치하고 똑같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암이나 유사암이나 재진단을 모두 1,000만 원씩 넣었을 때 똑같이 40대 남성분 1~2만 원대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0대 남녀분 3~4만 원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꺼내본 증권에 대장 점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빠졌거나 아니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10%나 20%밖에 주지 않는 보험으로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대장 점막내암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 또 있으시지만 자 요즘 3이후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3개월 이내 피로 소견 받지 않거나 2년 이내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 없는 사람, 5년 이내 암진단 받지 않으셨던 분들, 자 유병자도 재진단암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진단비나 재진단암이나 유사암 각각 1,000만 원씩 준비하셨을 때 40세 남녀분 자 2~3만 원 준비하실 수 있어요. 50세 계시는 분 4~5만 원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고 재진단암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납입 면제가 됩니다. 납입 면제. 그러면 재진단암을 방금처럼 20년 갱신으로 하셔도 되지만 비갱신으로 준비하셨을 때도 내가 만약에 암 진단 받았다 아니면 뇌출혈 진단 받았다 아니면 뇌경색 혈관이 막힌 뇌경색 진단 받았거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받았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아파서 80% 이상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납입 면제가 됩니다. 납입 면제. 그래서 납입 암 진단 받고 납입 면제는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내가 치료받고 있는 동안에 계속 암 진단비가 보상이 된다면 굉장히 치료의 효과도 올릴 수 있고 또 생활비로도 쓸 수가 있는 이런 재진단암은 지금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치료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많이들 재진단암 진단비를 준비하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재진단암 진단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실속 있는 그런 보험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꿀팁 방출이죠. 참 많은 꿀팁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보장의 폭을 넓혀서 좀 준비해라. 특히나 대장암 부분을 좀 넓혀서 보장받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보험, 나쁜 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보장과 내게 맞는 그런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그게 최고의 보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좋은 보험 준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